7시부터 7시까지 학교를 걸어간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게 가장 큰 일탈. 네. 이야, 정말, 뭐, 벽이 많이 느껴져요. 저도 가방은 사실 잘안 들고 갔거든요. 아, 정말요? 예, 네, 실내 가방을 많이 들고 갔죠. 아. 가장 큰 일탈이 학교 일찍 가면서 가방 안 들고 간 거. 역시 모범생입니다. 네. 자, 노래 신청곡이 왔는데요. 네. 어떤 게 올라있죠? 178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딱 5분만 더 자겠다고 하다가 늦잠 잤는데, 좋아하는 상급생 오빠가 지각생 잡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형. 형이네요, 형. 아니, 허엉헝, 그냥 우는 소리입니다. 헝헝. 형 아니고요. 네. 허엉헝이에요. 헝헝. 네. 신청곡, 민경훈, It's Your Life. 아우, 되게 어렵네요. 한글로 써져 있어서 이게. 그쵸? 네. 네, 이런 거 제가 이해합니다. 민경훈의 It's Your Life 띄워드릴게요. 좀 느릿느릿 그
네, 민경훈의 이소라이 들으셨고요. 네. 오늘 주제 문자 보내주신 1569님, 9519님 두 분께는 소설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 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꼭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방금 네. 민경훈 씨의 이초올라잇을 네. 말씀드리는데 네. 한글로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츠 네. 온라인 요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노래 나갈 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파티 인 더 USA 사건 네. 제가 그거를 오니 씨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니 씨 이해하죠. 제가 어떤 상황에 그랬을지. 이게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네. 마이크에다가 대고 그래, 얘기해야 되니까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이게 딱 볼 때 슬쩍 보고 이렇게 그쵸? 말한단 말이에요. 스킬, 고 스킬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싹 보고 말하는데 네. 파리 인 더 유사. 네.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게. 이게 USA가 네. U.S.A. 그 맞아요. 대문자로 딱 돼 있으면은 네. 확실하잖아요. 아, 속이 시원하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해합니다. 네. 야. 우리 7618님께서 온유 형한테 성시경 아저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네요. 듣기 좋아요. 맞아요. 온유 씨 목소리가 약간 그 중저음 때 이런 좀 묵직하면서도 달콤한 목소리가 나요. 그런가요? 네. 아, 온유 씨 왔는데 저희가 또 사실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노래 한 소절 혹시 뭐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이 밤에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뭐 성시경 씨 노래도 괜찮고 아니면 뭐 샤이니 노래도 괜찮고 요 시간대 딱 들으면 잠자기 전에 듣기 딱 좋을 그런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성시경 선배님 노래요? 네. 내게 오는 길? 한번 들려주세요. 아시나요? 네, 알죠. 급작스럽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킵니다. 네.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어색한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야, 갑작스럽게 하려니까 당황해서. 야, 정말 이 11시 54분, 지금 55분 됐는데 이 시간대에 듣기 딱 좋은 목소리예요. 네, 아 이게 또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야 네. 또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끝곡은. 끝곡 발표하기 전에 이 노래 이거부터 해야죠. 정답 발표가 남았네요. 그래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정답 저희가 졌다 빼는 퀴즈의 청취자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네. 관동팔경의 하나로 유명한 이곳 낙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선곡표에서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네. 끝곡 어떤 노래인가요? 끝곡은요. 이번에 영어로 왔네요. 4139님께서 신청해 주신 네. 곡인데요. 네. Love me in a special way. 네. 가수는 타미야고요. 네. 네. 1569님께서도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연어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하면 쪽팔리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아, 좋다.